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, 려독입니다. 오늘은 GTX 1660 이번에 새로 나왔죠. 이 제품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. 갤럭시, MSI, 기가바이트 총 세 종류를 준비했습니다. 일단은 갤럭시 제품부터 까보도록 할게요. 이 제품은 갤럭시의 GeForce GTX 1660 블랙D 모델이고요. 6기가 제품입니다. 너 전화 온다.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지금 가려고 합니다. 일단은 갤럭시 블랙D 모델 개봉을 했고요. 얘는 이 겉박스가 이렇게 밀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내부는 매뉴얼이랑 뭐 변환 케이블 요거밖에 없어요. 항상 똑같죠. RTX 2060이나 그 다음에 1660 Ti나 1660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구성품은 MSI 벤투스 S 요 모델입니다. 얘도 비슷합니다. 매뉴얼 말고는 뭐 드라이버 설치 CD나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. 마지막으로 기가바이트 1660 UDV 제품이에요. 이 제품도 이렇게 매뉴얼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. 일단 갤럭시 제품 같은 경우는 겉 포장이 이제 봉인실이 되어 있었고요. MSI나 기가바이트는 봉인실이 없었어요. 갤럭시는 내부가 뭐야 이거 봉인 처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지. 이거 쓴 거 아니야? 어? 테이프 싸구려 갖다가 붙여놨나?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. 이렇게 좀 잘 붙어 있어야지. 누가 뜯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좀 짜증나네요. 두 번째 MSI 벤투스, 얘는 겉포장은 봉인 처리가 안 돼 있었지만 여기 지금 봉인 처리가 돼 있는데 그냥 테이프 갖다 붙여놨어요. 이렇게 이거는 뭐 뗐다 붙였다 해도 사실 모를 것 같아요. 마지막 기가바이트 UDV. 기가바이트는 겉에는 봉인 처리가 안 돼 있지만 요 테이프가 상당히 좀 괜찮아요. 얘가 요걸 테이프를 띄면 요게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. 얘는 테이프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래서 중고인지 새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요렇게 총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고요. 첫 번째 갤럭시의 블랙D 모델부터 할게요. 요게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다나와 샵 다나와 최저가가 28만 6700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나가는 가격이었고요. 거의 좀 저렴한 제품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얘는 베이스 클럭이 1530에 부스트가 1800이고요 지금 요 쿨링팬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보기에는 90mm 정도 돼 보이는데, 네, 90mm 쿨링팬이 지금 두 개 총 듀얼로 달려 있고요. 그 다음에 안에는 뭐 구리 히트파이프가 지금 두 줄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히트파이프가 두 줄로 돼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외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블랙D 모델은 RTX 2060이나 그 다음에 1660Ti나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. 길이를 한번 볼게요. 길이는 약 22.5cm 정도? 22.5cm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출력 포트를 보면 DVI 하나, HDMI 하나, DP 하나 총 3개의 출력 포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보조 전원은 이렇게 6핀으로 되어 있어요. 보조 전원 6핀이고요. 얘는 최대 소비 전력이 한 120W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파워 같은 경우는 보통 권장 파워는 전격 450W 이상이니까요. 뭐 455, 500 뭐 요 정도에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지금 백플레이트가 있어서 20만원대 후반 정도 되는 제품인데 백플레이트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MSI 벤투스 S, 기존의 RTX 시리즈들이랑 다 똑같아요. 얘도 쿨링팬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? 얘도 90mm고 그 다음에 총 길이는
20.5cm 네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샵다나와 최저가가 28만 6천원 정도 해요. 그러니까 아까 고놈이랑 뭐 갤럭시 블랙D랑 비슷비슷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얘는 베이스 클럭이 1530에 부스트가 1830. 아까 갤럭시 블랙D보다는 조금 더 얘가 부스트 클럭이 좀 더 높습니다. 히트파이프가 두 개로 되어 있고 얘도 역시 백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죠. 백플레이트가 있어서 조금 고급스럽습니다. 갤럭시 블랙D랑 비교하면 컬러가 투톤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쿨러 디자인 요 MSI 제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갤럭시 블랙D보다는.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전은 얘는 보조전은 8핀이네요. 보조전은 얘는 8핀이에요. 6핀인 줄 알았는데 8핀이네요. 출력 포트를 보면 HDMI 하나, DP가 총 3개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외형적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뭔가 블랙D보다는 약간 더 아담하기는 하지만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더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. 제 관점에서 이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 전력이 뭐 120W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파워는 500W, 450W 요 이상만 쓰시면 전혀 무리 없이 쓸 수 있습니다. 마지막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GTX 1660 UDV OC 제품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걔네들보다 한 5,000원 정도 더 비싸요. 지금 29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요. 얘는 베이스 클럭이 1530, 부스트가 1830 이렇게 돼 있고 쿨링팬을 한번 볼까요? 얘도 역시 90mm 쿨링팬이 듀얼로 총 두 개가 달려 있고요. 총 그래픽카드 길이는 22.5. 아까 갤럭시 블랙D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히트파이프가 하나네요. 얘는 히트파이프가 요렇게 들어와서 S자로 이렇게 하나인데 요거 하나로도 발열을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인지 하나로 될래나 모르겠어요. 하여튼간에 요거는 이따 나중에 테스트 해보면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여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부스트 클럭이 높다 보니까 요 보조 전원이 8핀으로 되어 있어요. 6핀이 아니라 8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백플레이트가 달려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얘도 출력 포트를 한번 보시면 총 HDMI 하나, DP 3개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. 역시 파워도 마찬가지로 최대 소비 전력이 120W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파워는 전격 450에서 500W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외형적인 부분을 살짝 한번 볼게요.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신 요 세 가지 GTX 1660 요 제품들은 기존에 나왔던 RTX 2060이랑 비교했을 때 약 35% 정도 성능이 떨어지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전에 나왔던 GTX 1660 Ti랑 비교하면 약 15% 정도 성능이 낮은 제품이에요. 근데 작년에 한참 많이 팔리던 GTX 1060 6기가 제품이랑 비교하면 약 10에서 15% 정도 게임 성능이 더 높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으로 뭐 CPU랑 뭐 램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게임을 돌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국민 옵션으로 산옥맵을 돌리면 약 130프레임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. 오버워치는 풀옵 기준에서 렌더링 100% 기준입니다. 풀옵에서 130프레임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. 그리고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는 풀옵에서 약 한 85프레임 정도 유지가 되니까 요 20만원대 후반 30만원이 채 안되는 이 제품으로도 CPU랑 램만 받쳐준다면 지금 현재 나와있는 거의 모든 게임들을 뭐 중상업 이상에서 혹은 뭐 풀옵에서 돌릴 수 있을만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가성비나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. 지금 굉장히 좀 어색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기존에 침도 나오네. 기존에 50만원에 판매되던 뭐 GTX 뭐 1070이라든지 요런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 그 정도 성능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3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거보다 성능은 좀 낮지만 3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말씀드린 게임들을 다 뭐 풀업이나 상업에서 돌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. 얘를 가지고 만약에 견적을 짠다라고 가정을 하면
라이젠 뭐 2600이라든지 이렇게 쓰시고 램 뭐 삼성 8기가짜리 뭐 두 개 해가지고 16기가 정도 쓰시고 뭐 SSD 하나 넣고 뭐 파워 500W 정도 맞춰주고 케이스 한 3만원대 초반 정도 되는 거 구성하시고 이런 그래픽카드 하나 넣으면 80만원이 채 되지 않아요. 지금 8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런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게임들을 뭐 풀업이나 상업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정말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3D마크를 한번 더 돌려보고요. 확인을 하고 영상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